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재우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 벳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벳, 메뉴에 있는 그림 상형 문자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현대 벳, 맨 왼쪽에는 네모난 그 모양입니다. 텐트, 장막에 베두인 장막, 히브리인 장막의 그 내부 평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벳엘을 했죠. 벳엘, 성경에 벳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벳 하면 집,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가정에 다르니까 딸, 바트, 베스로 시작하는 베트하고 타브하고 아들, 벤, 역시 벳으로 시작합니다. 딸, 아들, 벳엘,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베이트,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벳, 그런데 벳이나 베이트나 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집은 뭐냐? 신학적인 의미로 천국의 축소된 모형입니다. 축소된 천국, 이 땅 위에 있는 천국. 자, 그 상형 문자로 봅니다. 베이트를 설명해 봅니다. 벳, 집, 더하기, 뭐요? 또 벳. 본래 그, 성경의 베이트에서 벳은 벳 문자 안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두 번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벳,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 어째 이가 요드입니다. 요드, 손과 팔, 손과 팔은 쭉 펼치다. 혹은 팔로 끌어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베이트 타브. 타브는 히브리 말에, 현대 히브리 말에 토브가 있습니다. 좋다, 토브, 매우 좋은. 그 토브나 타브나 얘는 같은 말입니다. 모음별만 약간 있는데 옛날 고대 발음과 현대 발음과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좋은 것. 자, 신앙적인 의미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벳이 두 번 반복되면은 많은 집 또는 큰 집,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그래서 집이란, 집의 개념은 팔을 펼쳐서, 손을 펼쳐서, 뭐, 두 팔을 펼쳐서 소중한 자, 그 가족 식구들이죠. 소중한 가족 식구들을 품는 커다란 보금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신앙적인 의미로 가정, 즉 집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축소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그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도망치다가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고 천당도 보이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의지해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빈들이 아니라는 얘기요. 위험한 빈들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즉 하나님의 집이요, 집전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아, 내 본향 저 천국이 저기 있구나,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집은 하늘을 향한 천국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be, bet. 영어로 알파벳은 be입니다. bet. 유목민의 텐트, 장막. 혹은 요즘에 좀 발전되면 네모난 중동지방의 집.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가면은 집들이 전부 다 성냥가까지 전부 네모 반듯반듯합니다. 집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붕이, 우리나라는 기와로 지붕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붕이 그냥 평평해요.
중동지방에 이집 가옥 텐트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그 네모난 뱃 보면은 그뭐 미로로 들어간 것 같죠?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여인들의 처소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그쪽 공간은 남자들의 처소입니다. 자, 근데 벽돌로 지은 집의 지붕은 기도 처소입니다. 또는 식재료를 말리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에 스파이 두 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디다 숨겼어요? 지붕에 삼대를 말리려고 세우는 거기에 숨겼었죠.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붕은 뭐였냐면은 기도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환영하면서 처음에 집에 묵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붕에 새로운 그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즉 거룩한 기도 처소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모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붕과 기도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영어로는 upper room 그겁니다. 위에 있는 방. 즉 위에 있는 방은 거룩한 방, 천국에 가깝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의미로는 집은 bathroom, bath, 가정도 의미하고 가족도 의미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 인간의 몸,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몸, 성령을 모시는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개념이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야곱이 잠자는 중에 하늘에 올라가는 사각다리를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엘을 보태면은 하나님의 집.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만듭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몸은 임시 거처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하늘에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 사람의 몸을 얘기합니다. 자, 내 몸이 죽었어요. 근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늘의 영원한 옷을 입는다. 그걸 믿으시고 죽음에 처하는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 아름답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집이 둘째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집, 임시 머무는 집,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영원한 집. 이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천당도 천국이고 이 지상의 집도 천국이요 어디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죠. 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즉 몸으로 이 땅에 임시 거처, 셋, 펫, 임시 거처 펫, 이 집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집도 잠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 집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심판받고 상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고. 자,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맨 처음 거주지 텐트가 아니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다. 마실 물 넉넉하고 씻고 농사 짓고 이 모든 거에 넉넉한 곳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때 롯이 요단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진 제가 두개 올려놨잖아요. 왼쪽 위편에 있는 사진은 요단강 주변입니다. 요단강 주변에 그 많은 농장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좌우 주변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항상 흘러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소비하는 모든 농산물, 풍성한 농산물이 요단강 그 안에 있는 농장들에서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은 애굽의 나일강이 좀 상류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그 나일강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추야자, 야자나무 열매가 무성히 자라고, 그 다음에 평평한 논에서는 그 온갖 곡식이 다 자랍니다. 밀, 보리, 심지어 벼농사까지 다 합니다. 짐승들도 행복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의 거주지는, 인간의 집은 뭐였냐면 물이 많은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집은 임시 거처요. 영원한 천국 우리는 가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낙원이라고도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베트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베트를 바트라고 하면은 딸이 됩니다. 이 딸의 개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베트, 그래서 두 집, 베트에서 이 바트는 두 집입니다. 두 집이 뭔 뜻일까? 여기 그림 봅니다. 바트, 딸, 아니고 바트에 본래 바트에 점이 있는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 실수가 나요. 베트, 집, 집, 그만한 공동체, 마을. 거기에 십자가 타브, 소중한 것, 매우 귀중한 것, 그런 뜻입니다. 딸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들 낳으면 휴가를, 엄마에게 휴가를 40일 줘요. 근데 딸을 낳으면 휴가를 80일을 줘요. 네. 아주 그냥 80일간 집에서 호강합니다. 딸을 낳으면. 왜냐하면 딸은 너무 소중해요. 성경에는 남존자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아담도 맨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만들어 주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다. 뭐 감격하면서 끌어안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바트는 한 공동체 아주 소중한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성분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벤도 바트 더하기 눈인데 그림 봅니다. 눈은 뭐냐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아들이랑 똑같이 읽어봅니다. 두 집을 즉 본가와 장인의 집 사이를 분주히 돌아다녀 돌보야 하는 자. 그냥 두 집을 돌봐요. 즉 공동체를 돌봐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는 두 집을 잘 돌봐요. 본가도 돌보고 장인어른의 집도 돌보고 또 많은 공동체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들은 부지런해야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죠. 또 딸은 또 공동체에서 또 요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들을 품에 안고 있는 곳 그것이 바트입니다. 그것이 벳 집입니다. 자, 엘 하면 하나님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집,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집, 그 중심부에 이런 옛날에 그 성소를 만들었던 그 유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를 봅니다. 베델이 어디에 있는가? 오른편에 우아래로 뻗어있는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보세요. 베델은 산이잖아요. 메말은 산이잖아요. 여기 자갈돌이 많잖아요. 메말라. 지금 도망가는 중에 하룻밤 자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이 지금 각박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이때 우리는 성경 읽어야만 한다. 이때 기도 않고 성경 안 읽으면은 다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일거리가 바쁘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고 생활이 편해지고 하면은 다들 세상 일로 바빠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요즘같이 집에 많이 있는 이때 성경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납시다. 야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저 천국의 집도 보이는 영원히 확장 열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유적지 벳세다에서 예수님 설교하셨죠. 남자만 5천명 그러니까 전부합찬 2만여 명의 군중 앞에 설교하셨죠. 그 다음에 그 2만여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죠.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자, 벳세다가 어디쯤 되어 있을까? 오른쪽 지도 봅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 요즘엔 골란구원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보이죠? 맨 위에 있는 호수. 거기에 북동쪽. 거기 이제 평지, 바로 이제 평지, 조금만 평지 지나면 바로 이제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골란구원입니다. 갈릴리에. 여기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냥감들이 많고, 또그 사냥꾼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는데, 세다 하면은, 세다 하면은 사냥꾼입니다. 우리 뭐라 그래? 힘이 세다? 세다? 아무나 사냥꾼 되는 거 아니죠. 힘이 세고, 짐승 잡아도 한 번씩 결투를 하고, 짐승 잡는 일을, 사냥꾼의 일은 아주 용맹한 자만이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몸이 건강한 에서가 사냥꾼이 되죠. 림롯 사냥꾼이 되죠. 자, 벳세다. 세다가 뭐냐면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힘 세다 할 적에, 힘이 세다 할 적에, 사냥꾼이다. 이런 개념 가지고 세다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자, 벳세다. 대목적으로 외웠죠? 그 뜻도 외웠죠? 사냥꾼의 집. 또 이제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뭘 사냥합니까? 물고기 사냥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자, 사냥꾼의 집, 벳세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어요. 자,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좋은 의미의 사냥꾼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풨었던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짜대 그림 봅니다. 짜대가 두 가지. 오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늘날 짜대, 그 다음에 과거는 뭔가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있는 짐승이 움직이는 모양이잖아요. 사냥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발자취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벳세다의 일꾼, 물고기 잡는 어부, 사냥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레이트로 옷. 네트워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레이트로 옷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